놀라지 마세요. 이영지예요, 지금. 참 부끄럽지만 한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이 학원에 벌어다 주는 게 얼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 그래서 저는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너무 어렵죠?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첫날의 발라레. 제가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느냐? 진짜 말하자면 너무 긴데요. 기말 대비하는 내내 애들 기침 진짜 30초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사실 지난주에 코로나였어요. 근데 학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셨어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3주 동안 너무 아팠고 또 2주는 또 엄한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잘못 받아와갖고 잠을 못잘 정도로 기침을 했었어요. 갖고 나중에는 그 약봉투를 가지고 유명한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걸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아, 이 병원 만약에 내 후배가 운영하는 데였으면 가만 안 뒀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기침이 심한 사람한테 기침약은 하나도 안 주고 뭐 이상한 항생제를 생뚱맞게 넣어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약 받아갖고 딱한포 먹었는데 기침 싹 멎음. 나 거기 단골할 거야. 근데 너무 좋아해 진짜 그 병원. 나 진짜 팬 됐잖아.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났는데 이제 목소리가 좀 돌아와요. 내일이 개강인데 제가 이번 기말 동안 느꼈던 것들, 제가 말하지 못했던 3주 동안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약간 색깔 찰떡이야. 뭔지 알지? 제가 진짜 요즘에 잘 신는 쪼리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쪼리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 이게 아치스라는 쪼리인데요. 이렇게 발 아치에 맞게끔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정말 얼마 안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리커버리 슈즈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고 나서 회복할 때 신는 신발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회복이라면 거창한데 발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거든요. 이거 협찬 아니고 완전 내돈 내산인데 제가 지금 코너로다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번 시험 기간에 제가 느낀 게 되게 많았는데 아시죠? 저는 저 보라고 유튜브 만드는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느꼈던 점들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말을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토픽이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번 시험에 느꼈던 거는 절실함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음은 너무 절실한데요. 마음까지만 절실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실함은요, 행동력이고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사람들은 이미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난 절실해, 절실해라고 어필하셔야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절실한 사람은 어필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사람이 절실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완전 충격이야. 남이 해야 하는 말을 내가 할 때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을 내가 나한테 하고 있을 때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남의 입에서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 전에 실수할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말들을 내 입으로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 라는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느꼈어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친절과 희생을 베풀고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니까요.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거 돌려주지 않냐? 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부탁하지 않은 것은 베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음이 생겨서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돌려달라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베푼 게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의리라는 키워드예요. 우리가 갖기 힘든 게 의리예요. 정말로. 그리고 또 그냥 단적인 예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야 너 잘못 봤어 걔 그렇게 하지 않아 오해야 네가 걔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의리 앞과 뒤가 똑같음 이거 너무 어렵죠?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것이 요즘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살면서 그 사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 너 잘못 본 거야. 나를 했으면 그렇게 안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내 사람. 제가 아픈 동안 엄청 쇼핑 많이 했어요.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이랬는데 다 필요 없어요. 건강, 체력, 이너뷰티, 멘탈 이게 제일 먼저예요. 내가 본질적인 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화장품과 옷인 것 같아요. 옷을 입기 전에 몸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고 화장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피부의 결부터 정리가 되어야 뭐를 얹어도 되는 거지 자꾸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체력과 건강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제 이상형을 물어볼 때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제가 보니까 체력이 안 좋으면요 확률적으로 짜증이 많더라고요. 체력이 좋으면요 확률적으로 멘탈도 건강해요. 그래서 전 체력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 진짜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 키워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이라는 키워드예요. 실력 앞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말이 Excellence needs no competition 이라는 말이에요. 탁월함엔 경쟁이 필요 없다. 실력이라는 말 한마디로요 아주 많은 것들이 정돈이 되거든요. 내가 뭔가 그르쳤다면, 내가 뭔가 부족했다면, 내가 패배했다면 10중 8구 실력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여야 하고요. 출세할 때는 실력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겁니다. 실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뭔가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실력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계속 이유를, 핑계를, 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건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도마질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정말 나를 말 그대로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게 재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과거의 내가 되겠죠. 6개월 전에 나의 퍼포먼스를 살피고 3개월 전에 나의 퍼포먼스를 살피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나의 컨텐츠와 퍼포먼스를 봤을 때 내 얼굴 붉어지면 안 돼요.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진짜다. 강사든 회사원이든 다 적용되는 말이야. 내 3개월 전, 6개월 전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정도가 된다는 건 엄청난 궤도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그런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더 이상 최선일 수 없었던 교재였고 더 좋을 수 없었던 강의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강사든 누구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식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느 학원에서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현재. 그리고 어느 학원에서는 원장, 수장이기도 한데요. 참 부끄럽지만 한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이 학원에 벌어다 주는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진짜 철없이 그냥 발만 담그고 있었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다 내 거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처음에 출강 갔을 때도 그 학원에 비누부터 사놨었어요. 방향제 이런 거. 없는 부분들. 원장님이 차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신경을 쓰고 원장님은 본인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내 새끼처럼 주에 몇 회든 불러서 보강하고 새벽까지 가르치고 내 새끼처럼 그렇게 키워냈더니 그거 다 내게 되던데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생각한 키워드는 변심이라는 키워드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서 서로를 좋아하고 설레하고 호감 그 자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깃털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당연한 건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영원하게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깃털처럼 휙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당연히 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 학생이 선생에게든 남자가 여자에게든 친구가 친구에게든 변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심의 시기를 늦추거나 정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는 서로 늘 긴장하며 당연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겠죠. 제가 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짜고려 난초에 관한 그런 글을 읽었거든요. 키워드는요, 리더였습니다. 리더는 싸구려 난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고한 학처럼 뒤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싸구려 난초처럼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 가치와 존재는 이미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리더의 존재지, 현장에서 같이 뛰지 않고 과거에 있던 어떤 결과로 훈수를 두는 사람은 차라리 도망가는 편이 낫다 라는 그런 말을 봤어요. 정말 멋있는 말이죠.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 20대부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덕으로 누군가가 호강하고 있나요? 프레임을 살짝 바꾸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덕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윤택하게 살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덕에 호강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밉고 원망스럽다면, 그게 마냥 짐처럼 느껴지고 책임처럼 느껴진다면 하수예요, 하수. 오히려 그 사람을 당신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면서 더 복이 들어온 거예요. 나로 인해서 배가 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값의 축복이에요. 저는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진 빛이 아닌데 내가 그 빛을 갚고 있다든지, 내가 친 사고가 아닌데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덕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덕은 나에게 차곡차곡 쌓이고 나에게 쌓여서 돌아가지 않더라도 나의 아래로 밑으로 다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많다는 건 정말 축복인 거예요. 프레임을 반드시 바꿔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나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 최근에 생각한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에 대해서 엄청 생각 많이 하니까. 사랑은요, 삶의 서러움과 서력, 치욕을 함께 갚아나가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너의 상처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 배경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말들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니? 나에게 털어놔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멋있고 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고 늦은 밤의 슬픔을 꾸역꾸역 삼키지는 말자. 이제는 내가 같이 아플게 라고 말하는 것. 서로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관계는 오래간대요. 그런데 본인과 자신을 자꾸만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네요. 와, 이건 완전 명언이네 진짜.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올라가서 약을 좀 먹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토크가 물꼬를 탁 틈으로써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손날에 날날에. 안녕, 다음에 또 봬요.